여러분 안녕하세요. 짐을 최소화하고 여기저기 살아보기로 한 둥지언니입니다. 월세 첫 번째 집인 전원주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기는 정원이에요. 잔디가 있지요. 잔디는 곧 있으면 예쁘게 손봐 주신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되고요. 저 앞쪽에 감나무가 있거든요. 감이 익으면 저희가 먹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을에 감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 2층 집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첫 번째 월세 집인 전원주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따라오시죠. 어우 와.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요. 문을 이렇게 열면은 바로 거실이에요. 짜잔. 저희가 34평 아파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전에. 근데 거기 거실 사이즈에 약 1.5배?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 한 5명 앉을 수 있는 정도 크기가 있고, 그리고 앞에는 저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식탁이라서 주방에 있던 건데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봤어요. 밖에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온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맑은 하늘에 파란 구름?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질 못했지만 그래도 앞에 초록색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밥도 주방에서 안 먹고 일로 식탁을 끌고 나와서 여기서 먹고 작업도 여기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어요. 천장도 되게 높죠? 뭐 하세요? 이 조명이 되게 감성 조명인 것 같은데 너무 낮아가지고 약간 이럴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 위에 딱풀. 딱풀이 약간 시강이죠? 그리고 아 거실에 화장실 하나 있다. 외출하고 들어와서 바로 손발 씻을 수 있고 급할 때 딱 용변 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고 되게 갬성갬성해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있는데 여기 저희 집에 차고가 있어요. 와, 내가 살다 이렇게 이런 곳에 내가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이렇게 살게 되었네요. 문을 이렇게 열면 보면은 지금 비 엄청 많이 오는데 비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루프백을 차 위에다가 얹어서 짐을 넣어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차고지가 없었더라면은 집 안에다가 이걸 놨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다 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집에서 안 보이니까. 저기서 버튼 누르면 막 열리고요. 내리면은 닫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차를 타고 나가. 못 닫아요.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내려갖고 와서 띵 누르고 셔터 밑으로 내려가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느낌. 맞아요. 리모컨 같은 거 없나? 그러니까 왜 그걸 만들지 않았을까? 되게 의문이긴 해. 이렇게 차고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처럼 돌아다니는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유용한 앱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리브 애니웨어라는 앱이거든요. 요건데 딱 열자마자 어디서든 살아보세요라고 써있어요. 저희 가치관하고 딱 맞죠? 맞아요. 그리고 한 달 살기에 최적화된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누구든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앱이라고 할까요? 살고 싶어 하는 집들이 모여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브 애니웨어. 그냥 어디 안 가도 구경만 해도 되게 재밌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저희 맨날 찜하거든요, 들어가서. 살고 싶은지. 저희 요즘도 계속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주방 소개해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주방이에요. 원래 여기에 식탁이 있었거든요. 저겁니다. 저게 원래 식탁인데 작업을 해야 돼서 저걸 맞아. 쓰고 있어요. 오자마자 저희가 이제 밖에 옮겨놨고 보면은 공간 되게 넓죠. 진짜 커요. 공간이 진짜 크고 그리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거실과 주방이 뭐 이렇게 끝에 끝으로 마주보고 있거나 이렇지 이렇게 들어와서 주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집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서양식이죠. 그쵸 그쵸. 아무튼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봤고 이 우드 상부장과 하부장이 다 우드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또 나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연 좋아하고 그런 저에게 딱 안성맞춤인 그런 인테리어예요. 아 그리고 있잖아 옵션이 여러분 얻는 게 없어 진짜로.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리브 애니웨어는요 한 달 살기에 완전 최적화된 앱이라서 풀옵션 숙소들만 모여 있거든요. 진짜 없는 게 없고 심지어 저희 집에 있던 똑같은 전기 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요.
몸만 오면 돼요, 진짜로. 저희 솔직히 막 밥통 들고 왔고요. 별거 다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와도 됐었어.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겹치는 것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들갑 좀 떨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리브 애니웨어는 영상으로 집을 볼 수도 있거든요. 사진빨에 막 속아 넘어가서 실제로 갔더니 그렇게 안 생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저희가 이제 마트에 장 보면서 사가지고 왔고, 커피도 이렇게 내려 먹고 뭐 다 있어요. 진짜 뭐 접시 뭐 없는 게 없고요. 여기 그냥 누가 와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걸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 창문 있어요, 이렇게.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주방에 창이 있는 게 난 너무 부러웠거든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 요리하고서 바로바로 환기할 수 있게 완전 환기에 병적인 사람이어서 거의 매일 열어놔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열어놨잖아요. 그만큼 저는 환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냉장고 4도어입니다. 4도어. 저희 집은 2도어였거든요. 요즘 맨날 착각을 해. 빵 열고 화들짝 놀래. 밑에가 왜 잘렸지 이러면서. 저희 냉장고 구경시켜드릴까요? 어제 마트 장 봐가지고 이제 좀 사람 살만한 집이 됐어. 여기 지금 야채, 과일도 엄청 많이 사다 놨지요. 우유도 사다 놓고 저희 생선구이 먹으려고 생선이랑 막 고기 이런 것도 야채도 많이 사다 놨고요. 좀 살만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무섭게 다치더라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온 밥솥인데 원래 있는 게 더 이뻐. 이거 무슨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쓰는 것 같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았어. 이쁜데? 어울리잖아 이거 봐. 어머 바람 불고. 어울려 어울려. 그리고 요 조명 봐요. 너무 이쁘죠? 여기가 원래 오빠요. 식탁 자리였잖아요. 뭘 먹어도 맛있지. 이건 진짜 여심 저격. 남심은 저격 안 되디요? 되죠. 이런 커튼 이런 인테리어도 내 스타일이에요. 여기는 문 열면 뒤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안방 갑시다. 안방이 중요하잖아요. 잠을 자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사이즈 큽니다. 여기 특이한 게 해먹이 있어요. 한번 누워봐, 누워봐. 아니 이게 왜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와 근데 누우니까 되게 몸이 무중력 상태야?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 근데 되게 누우니까 느낌이 되게 좋다. 해먹이 그래서 있구나. 나는 이 안방이 되게 좋은 게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창문 딱 열면 오늘의 날씨 확인. 바로 밖을 볼 수 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커튼 치고 오빠가 맨날 발로 창문 열어가지고 오늘 날씨 어떤지 본다고 본다? 근데 우리 이틀 내내 비 와가지고. 근데 앞으로 5일 동안 비 더 내린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또 화장실도 있죠, 그죠? 네, 안방 화장실. 여기는 샤워까지 다 할 수 있고. 맞아요. 여기는 꽤 넓습니다. 아 우리 진짜 이 한 달 살기 집 구하기 전에 막 진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죠? 맞아요 진짜 진짜 많이 알아보고 이랬는데. 아 그리고 리브 애니웨어로 예약을 하시면 전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그런 사기를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장점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보증금의 개념이 있잖아요. 월세를 살면은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원래 막 연세 월세 이런 걸 많이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부동산까지 알아보고 그랬어. 저희 부동산도 전화해보고 속초 와서 부동산 전화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증금 부담이 없어요. 이 개념이 사실 공과금을 내고 나서 그걸 제하고 다시 주는 시스템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대? 그렇죠. 아까 전에 사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 그때 막 집 알아볼 때 사기 사례들 되게 많이 봤었잖아요. 많이 봤습니다. 여기 리브 애니웨어는 우리가 입시를 하고 나면 네. 그때 호스트한테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안심되잖아요. 우리끼리 상상으로 그랬잖아. 돈 다 입금시켰는데 그곳에 갔더니 사실 숙소가 없는 숙소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주인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구세요? 전 돈 받은 적 없는데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침대도 우리가 은근히 좀 이렇게 불편하면 어떡하지 했었는데 우리 집보다 편하다. 자 여긴 또 뭐 2층 집 아닙니까? 가시죠. 이렇게 올라가면 중간에도 창이 있어요. 이렇게 탁 열면 이거 봐 빗소리. 아, 여기는 창문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빗소리도 잘 들리고 너무 좋아. 아무튼 시간 끌 때가 아니고 네. 여기가 이제 2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조가 있어요. 그 뭐지? 이효리 민박? 효리네 민박. 거기서 보면은 집 안에 화장실이 아닌 곳에 아마 욕조가 있었을걸요? 그런 감성입니다. 네. 밖을 보는 겁니까? 아, 밖은 못 봅니다. 밖을 보려면 목이 못해도 곱하기 10 정도 길이는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나름의 거실 공간이 있어요.
2층 거실이라는 거죠? 2층 거실. 여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뭐 책도 볼 수 있고 물론 책을 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제 창문 열면 그 아까 잔디 정원 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2층에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예, 샤워까지 다 가능한 공간입니다.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번 방인데요. 난장판입니다. 네. 옷을 풀어서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지금. 옷장이 막 이렇게 많이 있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이불은 몇 개만 딱 꺼내놓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좀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아 너무 많이 가져왔어. 처분 많이 했는데도 이러네. 정신 차리자. 두 번째 방 갈까요? 두 번째 방 바로 옆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두 번째 방으로 오면은 불 다시 꺼보세요. 침대 두 명이서 누울 수 있는 사이즈의 침대고 여기도 편하다 침대가 오빠. 어 이거 잠만보 아닙니까? 와 너무 편해. 잠만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이 잠만보인가? 잠만테리요? 아 그리고 여기에 히든 스페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와. 이 앞에 집이 또 우영의 일치지만 너무 예뻐요. 기와 진짜 너무 멋스럽고. 근데 최신식 러닝머신이 있네? 아무튼. 어디 있어요? 저기요. 아, 그래. 너무 힐링돼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뭐 또 아시다시피 독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나 갑자기 독서 얘기를 해요? 책 갖고 왔습니다. 월가의 영웅. 이거라면 방충망 있거든요. 네. 어, 빗소리! 와 근데 저 나무 되게 이쁘다. 멋있다. 오 저거 멋지다. 어, 저거. 어 번개 치는 모습 같아. 저 뿌리 봐봐. 번개 치는 모습 같지. 어 나 이 핑크 꽃도 너무 예쁘지. 꽃나무. 어 진짜 짱이야. 와 여기도 채광이 진짜. 어 아 채광 좋다. 와. 밝다 되게. 그 여기가 공간이 막 좁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꽤 괜찮아. 넓어. 그래서 지금 의자 여기 하나 있는데 저 밖에 있는 의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하면 너무 좋다. 괜찮지.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테라스에. 어? 저기 한번 열어볼까? 오 예쁘다. 보여요? 와. 창을 열면은 기와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도심지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냥 보기만 해도 나 너무 기분이 막 차분해지면서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리브앤유에 들어가면은 이런 갬성갬성 숙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여기에 창문도 있잖아요. 여기도 나름대로 2층 테라스예요. 살짝 보여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산이 없어. 지금 나가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쵸. 느낌은 그런 느낌 같아요 오빠. 옥탑방 같은 데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죠. 저희 의자도 있고 캠핑용 의자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재밌는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2층도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뭐 2층도 이제 다 봤죠 뭐. 그쵸? 네. 아까 전 조명을 안 켜고 설명해가지고. 여기 팬도 있다. 전기세 아껴야 되는데 꼭 불을 해주시고요. 불 안 꺼진 게 없죠? 불을 끄셔야 돼. 이거 다 공과금에서 이거 제하는 거 아시죠? 가시죠. 네 아무튼 저희의 첫 전원주택 월세살이 룸투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